자, 그러면 심층 인터뷰 유진 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공업종. 네. 담당하시죠. 네. 요즘엔 전화 많이 오는 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항공업종은 꾸준하게 관심이 있으신 섹터라서요. 예. 이 섹터 언제부터 맡으셨어요? 2015년이요. 15년? 네네네. 그때 제일 한창일 때 맡으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섹터에 대한 관심도랑 지금 이제 리오프닝 한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들을 가지시기나 하는데 네, 네. 그때 15년하고 비교해서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분위기. 관심도의 네, 분위기가요? 글쎄요. 뭐 지금은 워낙에 많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이제 국면이기 때문에 뭐 그때 못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네네. 요즘 맞아요. 요즘에 좀 오를 만한 주식들 골라주세요. 그러면 길게 보면 코로나 회복되면 네. 뭐 다시 재가동하는 업종이 그래도 제일 먼저 치고 가지 않겠나. 주가는 많이 뭐 올랐든 어쨌든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군요. 예. 자, 오늘도 그럼 준비한 내용 저희가 한번 들어보죠.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최근에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 네. 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대한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역시 이제는 내년도에 과연 이 운송 섹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수혜를 받던 그런 이제는 부문과 네. 굉장히 이제는 타격을 입었던 그런 부문들의 어떤 이제 좀 손바뀜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운송 업종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이제는 어떤 가장 중요한 화두는 사실은 정책 효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는 뭐 팬데믹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많은 네. 국가들이 뭐 인프라 투자를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한테 재난 지원금을 지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드라이버의 물동량 그러니까 원자재 수요에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했죠. 그리고 이제는 뭐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사실 재난지원금 형태로 이제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구재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컨테이너 물동량과 바로 항공 화물 물동량에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뭐 그런 정책 효과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이거를 사실 판단하는 게 지금 운송업종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예, 뭐 이미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좀 되돌리는 움직임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죠. 작년 말부터요. 그래서 뭐 부동산 규제 다시 하고 예, 그래서 뭐 지금 철강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 수요는 그러니까 중국의 원자재 수요는 예.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이미 좀 둔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벌크 물동량은 이미 좀 둔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내구재 소비 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전히 이제 강하지만 최근에는 약간 이제는 좀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희 좀 봤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항공이 해운 업종보다는 내년도에 이제 업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항공 업종을 좀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첫 번째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백신 접종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어느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구 비율이 뭐 80%에 육박하는 싱가포르나 뭐 스페인 같은 국가들도 있고 유럽의 뭐 선진 국가들은 거의 이제는 70%에 육박해서 집단 면역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어느새 50%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2차 이제 접종까지 완료한 그런 이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굉장히 완화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접종 완료를 했으면은 해외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고 있죠. 예, 예. 네. 근데 이제는 이런 조치를 해외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엄밀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뭐
접종을 다 완료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예, 뭐 접종 완료하셨다라고 하면은 장거리 여행은 예전처럼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유럽이나 미주의 많은 지역들 많은 그 주들이 사실 입국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를 해놓은 그런 상태이고요. 두 번 다 맞은 분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유럽 갈 수 있고 미국 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갔다 왔잖아요. 아, 아무 문제 없이? 네. 2차 접종 완료하고 네. 네, 미국 갔다가 네네. 한국 와서 격리 없이. 맞습니다. 그 무슨 증명서 서로 네, 보여줍니까? 그거 모바일에 이제 서티피케이트. 아. 네, 백신 그거 딱 보여 주면 돼요. 네. 믿어 주는군요. 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입국 제한 조치가 많이 완화가 됐다라는 것조차도 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예. 근데 이제는 이렇게 좀 완화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는 여객 수요의 거의 한 70% 정도는 단거리예요. 그래서 단거리 노선이 그렇게 풀리는 게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단거리 노선에서 보면은 아직 중국하고 일본이 조금 빗장을 그렇죠.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일본도 10월 달부터 긴급 조치가 전면 해제가 되면서 이제는 입국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완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네네. 우리도 일본 갈 수 있어요, 그럼? 조만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뭐 백신 접종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높지는 않은데 워낙에 여행으로 먹고 사는 지역들이 많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피로도가 지금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는 백신을 조금 몰아줘서라도 일부 관광지를 먼저 오픈을 시켜야겠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국 같은 경우에도 10월 1일부터 지금 5개 도시를 임시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고 베트남도 이제 푸꾸옥이라는 도시를 그런 식으로 열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단거리 노선도 이렇게 점점 풀리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은 아마 풀리는 속도가 더 가속도가 붙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재 여객 수요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접종 완료 인구 비율이 이미 50%가 넘어갔으니까 아주 꽤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이제 뭐 안전에 대한 우려나 뭐 주위의 시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금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실제 여객 수요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8월 달까지 이제 국제선 여객수 보시면은 2019년도 같은 월에 비해서 4%대 정도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잠재 여객 수요와 실제 여객 수요의 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4%밖에 회복 못한 거예요? 네, 국제선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 외국에 100명 나가던 게 4명 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런데 나갈 수 있는 나라는 많이 늘어났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장거리 노선들은 많이 열리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 미국은 다 됐고. 네네. 일본, 중국은 안 됐고 아직. 네. 동남아도 아직은. 일부 지역이 열고 있고. 네, 그런 동남아 상황입니다. 중에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일단은 태국은 5개 도시에 가실 수 있고요. 네, 방콕 포함해서. 네. 베트남은 이제는 아니, 중국은 2차 접종 완료율이 70% 넘는데 얘네들 이분들? 왜 이분들은 왜 안 그쵸. 중국 들어가면 지금도 3주 격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인들 못 믿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캐나다에서 체포됐던 그 뭐 중국으로 왔는데 3주 격리나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도 지금 자유롭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네. 그 2차 접종 네, 완료 접종 후 완료 14일 지나만 네. 지났으면 네. 아,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백신 두 번 맞았으면 네. 우리도 믿어준다. 그렇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한 명이 생겨도 이거는 너무 크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높은 그래서?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철저하게 좀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회복은 언제쯤 될 건지는 뭐 전망하기보다는 곧, 네. 곧 되면 바로 올라올 거다. 이르면은 이제 올해 말부터 조금씩 열리지 않을까 봅니다.
올해 말부터. 실제로 예. 항공사들이 지금 그런 스케줄로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월 달부터 이제는 하와이 노선 취항을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괌이나 이런 이제 특정 노선들의 항공사들이 이제 비행기를 띄우겠다라고 이제는 국토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뭐 가파른 속도가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올해 연말부터 조금씩 열리고 저희는 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2019년도 여객 수위 한 7, 80% 정도로 회복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내년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네네. 내년 하반기면 다 조건은 다 풀렸을 텐데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 풀릴 여행은 후리하다고 가정하면 네네. 더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동안 못 간 거 다 한 매친 거 풀어야 되니까. 네. 왜 7%, 70% 그러니까. 정도라고 보세요?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방역 당국의 어떤 규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무제한으로 오픈하지 않고 어떤 이제 국가별로 또는 항공사별로 이제 운항 편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이제 풀려 나가서 완전히 회복이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펜트업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펜트업 수요는 내년에도 있을 텐데 분명히.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 펜트업 수요를 온전히 누리는 시점을 2023년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아이타라고 하는 이제 국제 항공협회가 이제 그런 스케줄로 사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이 미슨하고 2% 전망이 맞으면. 네. 그러면 주가는. 많이 오르는 겁니다. 네, 더 오르겠죠. 뭐. 즉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네네. 항공기는 여객 수요는 없으니까 화물기로 교체도 하고 뭐 해서 막 실어 나르고 그런다면서요. 네네. 그런데 여객 수요가 오픈이 되면 분명히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몰릴 거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거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게 이제는 있어요? 핵심인데요.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은 이제 항공기 가동률이 워낙에 낮잖아요. 네. 뭐 한 30%, 4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항공기 대수로도 내년도 사실 뭐 상반기 잘하면 하반기 수요까지도 뭐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네. 2023년을 이제 바라보면은 조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다시 좀 비행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이제는 준비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내 항공기 대수가 좀 줄어 있어요. 네. 예, 2019년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42대 정도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팬데믹을 이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항공사들이 이제 운용 리스 하던 기재를 이제 반납을 하거나 예. 예, 아니면은 노후화된 항공기들을 이제는 매각하거나 이제는 퇴출을 시켰죠. 10% 정도 줄었네요. 맞습니다. 비행기가.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여객 수요가 2023년도에 2019년도에 100% 이상으로 만약에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때는 굉장히 시급이 좀 타이트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요금 엄청 비싸겠군요. 요금으로 나눠야지 뭐 그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네. 타이트한 수급이 유지가 돼서 운임이 적어도 2019년도 당시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 나와야지 항공사들 수익성이 이제 확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게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냐 네. 이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네. 운임은 그렇게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항공기 대수는 42대 줄었으니까 그러면 200만 원은 뭐 대한항공 라운드 티켓 가격을 뭐 500만 원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수요만 되면? 일단은 정부 규제가 있는지 네. 없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와, 좋은 네. 질문이다. 네. 일단은 국토부에 네. 아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 운 좋으면 추첨이라도 해서 하죠. 네. 네. 일단 국토부에 항공사들이 운임을 일단 이제 신고를 하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예 규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테이블 단가랑 실제 단가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할인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매우 비싸진다는 뜻이네요. 물론 이제는 뭐 그 폭을 정부가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어떻게든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못할 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네, 어느 정도는 운임이 좀 오를 수 있는 폭은 있지 않나라고 보고 같고. 있어요. 네. 야. 뭐 담합 정도는 정부가 막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300을 하든 400을 하든 못 막는 거죠, 그거는. 네. 우리가 뭐 택시 가격이나 버스비는 이제 정부가 컨트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테이블 단가 정도를 이제 정부가 좀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할 수 네. 있어요? 테이블 단가마저 올리는 건 네. 규제할 것 수도 있고. 그쵸. 그러나 네. 테이블 단가로 그냥 받겠습니다. 우리 할인은 없어요. 그러면
그거야 뭐라고는 못할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항공기 대수가 42대가 줄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영영 못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운용 리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빌려온 거기 때문에 또 다시 리스사한테 전화해서 이제 빌려달라고 하면은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 줄어든 42대가 어떻게 어떤 구성으로 줄어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스타항공에서 19대가 줄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지금 뭐 새로운 주인을 이제 만나긴 했는데 이게 과연 정상화 될 수 있느냐, 정상화 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차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래도 리스사에 다시 비행기 빌려달라라고 이제 전화를 넣는 시점이 아마 유사할 거예요. 전 세계 항공사들이 리스사에 전화를 넣는 시점하고 그러다 보면은 보통 뭐 한 이제 뭐 3개월 정도면은 받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상당히 좀 딜레이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요가 회복되는 속도와 공급이 회복되는 속도의 그 시차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화물기로 교체를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다시 여객기로 바꾸는 건 별 문제 없어요. 즉 펜트업 수요가 나타날 때 그 수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항공사와 그렇지 못한 항공사가 혹시 구별되는 건지. 그 어떤 개조의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좌석만 뗀 정도면은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요? 근데 되게 좌석만 뗐을까요? 네, 거의 그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는 투입했다고 합니다. 비행기에서 좌석 떼고 나면 통이죠. 뭘 더 있겠어요. 그렇다. 혹시 그럼 지금 주가에는 내년 뭐 가을쯤에도 수요는 한 60-70% 정도로만 반등할 거다라는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걸로 예상합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수익 추정을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객 쪽에서 그렇게 가파르게 돈을 번다라고 전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내년도에 한 BEP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컨센서스를 이미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어떤 센티멘트 변화는 정말 한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점진적인 회복이 아니라 갑자기 폭발하는 회복이 나온다라고 하면 서프라이즈인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항공 수요가 내년 가을에 회복되건 후년 봄에 회복되건 그게 기업 가치에는 별 회복되기만 한다면 기업 가치에는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즉 6개월 장사를 조금 더하고 덜하고는 뭐 물론 쌓이는 현금은 차이가 있겠으나 그 정도만 반응하는 거지. 지난번에 이제 작년에 박세익 전문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한다고 치자. 그러면 한 1년치 장사 못하는 거다. 그게 나이키일 수도 있고 디즈니일 수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되면 그 장사 똑같이 되는 거니까. 기업 가치가 100씩 팔다가 1밖에 못 파니 기업 가치를 100분의 1로 떨어뜨리는 거 아니다. 그냥 잠깐인 거다. 약간 뭐 이렇게 설명해 주셨듯이 항공사도 내년 가을에 회복되건 후년 봄에 회복되건 회복된다는 전망만 확실하다면 이미 주가는 모두 회복된 걸 다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시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강도와 정도가 이제 문제인 거죠. 우리는 완만하게 회복돼서 2023년에 2019년도 여객 수요 한 105%를 회복할 것 같아 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링을 해놨는데 이게 예상보다 당장 내년도 하반기에 105% 달성해버리면은 2023년도는 110%, 120%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우리 이프로님 질문은 Q가 정상화된다는 거고 P 얘기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근데 가격. 최근에 HMM이 20배가 올랐던 이유는 P가 올랐잖아요. Q도 이제 한진해운이 망하니까 그 수요까지 Q도 두 배로 늘었지만 이게 수요가 갑자기 확 터지면서 P가 올라가면서 엄청난 이제 떼돈을 버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막 이제 규제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격을 200만 원, 250만 원 정도를 받는 게 미국 왔다 갔다 하는 왕복 티켓 값이라면 내년에 뭐 수요가 몰리면서
70% 회복되는 게 아니라 110%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350, 400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네. HMM 정도로 뭐 20배는 아니더라도 그죠? 네. 뭐 2배, 3배는 갈 수 있는 건데 고민거리다 이거 진짜. 네. 그 P를 저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맞습니다. 운임이 관건이에요. 항공사의 어떤 네. 수익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운임이 1%포인트 변동하는데 기업 이익이 막 몇백억, 몇천억씩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그게 정말 핵심이고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공급의 어떤 그런 회복 속도의 시차 그게 이제 운임을 결국에는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정부 규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 단가만 안 건드리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수가 비즈니스 수요가 많으냐 아니면 여행 수요가 많으냐에 따라서 컨테이너선은 다 비즈니스 수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운임이 딱 더블 10배로 올라도 물건 보내줘야죠. 클라이언트인데. 그러니까 달라는 거 다 주는데 물론 미국 출장도 오라고 하면 뭐 비즈니스 700만 원 하던 게 2천만 원 하더라도 뭐 가야죠. 그러나 여행 수요는 동남아 50만 원 내고 갔다가 동남아 200만 원이 되면 에이 참고 내년에 가자. 뭐 네.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네. 그거는 그건 좀 조정은 그 운임이 올라가면 조정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정문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씰링이 있어버리면 이거는 뭐 수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과연 소비자들이 네. 어느 수준까지 감내하실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여행이 굉장히 굶주려있나 경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지금 여행 마려운지 거죠. 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이 여행의 펜트업 수요라고 하는 건 서서히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죠. 풀리면 와 풀리는 거지. 누구는 가고 셋 중에 이분은 가고 싶고 나는 아직 안 가고 싶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그 차이가 많더라고요. 주변에 네. 여쭤보면은 나는 좀 아직은 불안해서 내년까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난 당장 열리기만 하면 당장 나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불안한 분도 있을 네. 수 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잘하면 여기 돈 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뭔가 클리어하지 않아야 예 그래야 주가가 거기에 수익의 룸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팬데믹을 거치는 동안에 한 가지 아쉬웠던 그러니까 주가 관점에서의 아쉬웠던 부분은 시장의 재편입니다. 네.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항공사들이 이제는 뭐 파산을 하거나 법정 관리 가거나 네.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유럽의 최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우리가 이제 팬데믹 끝나고 나서 이 정도 여객 수요가 회복할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를 계속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12% 이상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의 어떤 경쟁 강도가 완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훨씬 더 많은 마켓 쉐어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사실은 이제 항공 업종을 바라볼 때 이제는 가장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바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퇴출은 없었습니다. 예, 이스타항공도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살아올 수 있는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퇴출은 이제 없는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그 통합 그 과정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인수합병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는 풀 서비스 캐리어 두 개만 합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제는 저비용 항공사들도 세 개가 합쳐져서 시장의 집중도가 확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는 합쳐져서 시장의 집중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는 과연 이제 그 정도 스케줄이 나올까는 좀 관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현대 기아차처럼 따로 법인이 존재하고 현대가 이제 기아차 지배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합치는 거예요? 완전 합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회사 이름은? 대한항공이죠. 아시아나는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통합 3사 LCC한테 아시아나라는 이름을 주는 것도 방법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컨테이너 얘기 좀 해볼까요? 뭐 HMM 주가도 요즘 또 많이 빠졌던데 다이나믹한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는 관찰하시는 SCFI라고 하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아직은 강세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오늘도 방금도 이제는 확인을 하고 나왔는데 지난주에 약간 빠졌던 게 다시 회복해가지고 또 올랐더라고요. 운임이요? 네, 네 운임이요. 네. 그래서 아직 이 시황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이제는 운임이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는 환경이다라는 거는 맞는데 네. 컨테이너 선사들의 주가는 최근에 좀 가파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앞서 제가 이제는 도입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런 어떤 운임 급등의 시발은 결국에는 물동량이었고 네. 물동량이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그냥 완만하게 이렇게 이제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아드레날린을 맞은 것처럼 우리가 정책 효과 때문에 내구재 소비가 이제는 급등을 했던 게 사실 네. 이 이제 병목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차트를 좀 몇 개 가져왔는데요. 컨테이너 쪽을 지금 보시면요. 네. 일단은 오른쪽 상단 차트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 그 증감률이 사실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YOY로 그로스로는 지금 거의 이제 제로에 좀 출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YOY 처리량 증감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는 당연히 없었으니까. 근데 물동량이 이제는 급증하기 시작을 했던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는 지금은 이제는 기저가 좀 사라지는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네. 이 처리량 증감률이 아니라 처리량 그래프를 보면 네네네. 이렇게 가다 이제 이렇게 평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과거 대비해서는 너무 높은 물동량이지만 작년에 내가 처리했던 것만큼은 되니까 예, 아주 그거 이상으로 혼잡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항만의 어떤 혼잡 예, 그 부분이 사실 이 병목 현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조금 안정화될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어요. 처리량. 네네. 그리고 처리량이 좀 늘어야 되죠, 근데. 짐이 더 많아졌으니 좀 더 많이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처리를 못 해줘서 지금 계속 병목인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죠. 예, 분명히 이제는 뭐 방역 강화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안 나오고 예. 예, 하역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뭐 물동량 자체가 너무 과거 대비해서 폭증을 했던 부분이 컸다라고 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테이너 화물의 성격이 사실은 내구재, 그러니까 가전, 가구,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의 이 내구재 소비가 어떤 흐름인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도 굉장히 높은 레벨이잖아요. 네. 근데 일단 4월 달을 이제 피크로 지금 4개월 연속 절대적인 액수는 좀 줄고 있는 그림이에요. 반면에 서비스 소비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가 지금 사실 시사하고 있는 바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했고 예. 밖으로 좀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는 굳이 안에서 계속 뭐 가전제품 가구 이런 소비에 집중할 이제는 유인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메이저리그 관중 보면 이제 꽉 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 실시간으로 이제 보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예, 예. 예. 컨테이너 전반적으로 선사들의 어떤 주가 흐름이 5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이제 정체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런 데이터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보시면은 아까 SCFI라고 하는 운임 지수 자체는 아직도 예. 굉장히 강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노선별로 조금 쪼개놓고 보면 네. 지금 미주 서안 운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까지 4주 연속 좀 정체 상태였어요. 예. 네. 이번 주에는 다시 조금 반등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의 정체 상태였고 미주 동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번 주까지 2주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영향을 준 요인이 한 가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9월 달에 이제는 두 선사 유명한 이제 두 선사 하팡 로이드와 저기 CGM 이 두 선사가 사실 스팟 운임을 동결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은 사실 계절적으로 성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수기고 너무 이제는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선사들이 스팟 운임을 동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을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시장에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해석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중국과 미국의 지금 당국이 완전 벼르고 있거든요. 네. 운임 너희 운임이 예, 너무 가파르게 급등을 해서 정말 이거는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니까 너네가 뭔가 조금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내가 감시하겠어. 이미 그렇게 이제는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운임이 어떤 실링 같은 것들을 제시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업계에서는 좀 들려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을 거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 대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장기 고객을 확보하고 MS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조치, 그런 액션들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는 진짜가 됐던 스팟 운임을 그 둘이 안 올린다고 하니 이 컨테이너 시장은 한 10개 선사들의 눈치 게임이거든요. 예, 나머지 선사들도 사실 비공식적으로 운임을 스팟 운임을 동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예. 동결하면 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굳이 내릴 이유까지는 없겠죠. 네. 안 내리려고 동결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은 이른바 택시처럼 그때그때 잡아가는 것도 있고 원래 매번 다니던 노선도 있죠. 노선에 아예 그냥 1년치 이렇게 잡아놓는 경우도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기 노선을 돌아요. 네. 버스 노선처럼. 네.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화물을 싣느냐가 차이인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는 장기 계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월마트 거를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 계약을 맺는 것도 있고 아주 이제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이제는 스팟으로 태우는 것도 있죠. 운임 많이 올랐다는 건 장기 운임이 올랐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스팟 운임이 훨씬 많이 올랐고요. 그건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장기 운임도 그거를 따라서 이제 올라 있는 상황인 거죠. 요즘이. 네. 그래서 사실 이 컨테이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미국이 이제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중단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는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마도 물동량 그로스 자체는 내년도에 이제 둔화가 될 거고 이 병목 현상이라는 게 꽉 막혀 있다가 이제는 점진적으로 이제 풀려 나간다라고 보면은 아마도 내년도에 좀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선형별 운임 지수에 따라서 뭐가 좀 달라요? 예측이? 네. 보니까 다른 자료에 보니까 이 케이프 사이즈 운임은 급등을 했는데 뭐 벌크 사이즈 뭐 쪽을 보고 계시는군요. 네. 네네. 아직 드라이버 진도를 너무 빨리 안느끼나요? 네. 드라이버 크 좀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은 네. 이제 컨테이너는 이렇게 미국의 내구재 소비가 중요하고 예, 미국의 내구재 소비의 어떤 방향성이 지금 약간 피크아웃 조짐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요. 네. 어떻게 드라이버 크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네. 좀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드라이버 크의 운임에는 이제는 선형별 운임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거를 가중 평균해서 사실 BDI라고 하는 발티 운임 지수를 냅니다. 네. 예. 근데 이제는 최근에 BDI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견인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준비한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바로 케이프 사이즈라고 하는 가장 큰 배. 예. 이 운임이 사실 BDI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케이프 사이즈라는 게 어떤 것을 주로 수송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철광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철광석이 물동량이 굉장히 좋아야지만 이 케이프 사이즈가 급등을 할 것 같잖아요. 네. 네, 근데 철광석의 물동량은 사실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철광석 가격은 급락을 했어요. 거의 50%가량. 네, 그런데 이제 BDI는 케이프 사이즈는 급등을 한 굉장히 이례적인 디커플링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철광석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철강을 만들 때 쓰는 원소재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철강 감산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철광석 물동량이 지금 줄고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은 철광석 물동량이 연내 회복하는 거는 쉽진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 KF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느냐 굉장히 의아해 하실 거예요. 뭐 일부에서는 석탄을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지금 드라이버크 화물 가운데서 그나마 이제는 괜찮은 게 석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는 석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케이프보다는 파나막스 선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화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케이프 사이즈를 설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는 공급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어요. 파나막스라고 하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 네. 그것보다는 좀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겠죠? 크면 파나막스가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케이프는 왜 케이프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남아프리카를 이렇게 희망봉을 돌아가지고는 네, 되게 큰 녀석들이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죠. 케이프 사이즈는 큰 친구들. 네. 파나막스는 조금 작은 친구들. 작은 친구들. 그래서 그런데 석탄은 뭘로 실어요? 파나막스로 주로 실어놨다. 작은 배로? 네네. 왜 큰 배로 그냥 가지?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원거리 화물이 있고 근거리 예. 화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석탄이 부족해서 석탄을 빨리 수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발전유 석탄은 거의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옵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에 근거리니까 그렇게 네. 큰 배를 띄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석탄 수요가 많아지고 그러면 파나막스급 배 네. 운임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뭐 최근에 중국의 석탄 수요가 좋다고는 하지만 파나막스 운임이 딱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의 여력도 중요한데 지금 네. 인도네시아에서도 수출 여력이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래서 순전히 지금의 어떤 드라이버크 시황은 물동량보다는 공급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의 최선 현상이요. 그러니까 중국 앞바다에 지금 배들이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난주 기준으로도 보더라도 200척 이상이 사실 중국 앞바다에 묶여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짐 내리려고요. 네. 그 선박들의 상당 부분이 바로 케이프 사이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언제 풀리느냐 뭐 예단하기는 쉽진 않지만 중국의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사실은 방역 강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때부터 이 최선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진 거였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는 방역 기준이 좀 완화되기 전까지는 사실 공급은 조금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물동량 측면에서도 뭐 성수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철광석 물동량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일단은 계절적으로 성수기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계절적인 비수기로 들어갈 때는 좀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 항구에다가 짐을 풀어야 되는데 그걸 못 풀고 있군요. 네. 계속 이제는 뭐 PCR 검사하고 음성 판정 나오기까지는 배에서 내리지도 마.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바지선이라고 하죠.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는 네. 그런 대형 바지선들을 많이 만들어서 띄워놔야 되겠네요. 즉, 예를 들면 무슨 뭐 부산항에 입항 못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면 물 짐 실어놓고 지금 LA 가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바지선이 와서 여기다 질품 여기다 하세요. 저 이거 풀리면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건 내가 할게요. 그럼 풀어놓고 네. 배는 가고 부산항 들어가는 건 기다리는 바지선이 기다리다가 네네. 들어가면 들어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 드라이벌크 화물의 속성이 말 그대로 벌크잖아요. 네. 네, 뭔가 컨테이너처럼 딱 규격화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루 형태 내지는 돌덩이 조그만 거 네, 이런 형태라서 참 퍼다가 거기 바지선을 싣기도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많이 배워요. 이 항공과 이 컨테이너를 배우다 보면 평소에 제 눈앞에는 안 보이는 거지만 세상은 결국 그게 돌리고 있는 건데 뒷단에서 어떤 일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재미있네요. 오늘은 항공업종은 내년에 좋아질 것 같다. 네. 얼마나 빨리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주가는 좀 달라질 것 같고. 잠깐 마지막 네. 질문으로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뭐 여행 수요가 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 LCC 쪽이
더 좋아져요? 아니면 그냥 대한항공이 더 좋아져요? 네. 일단은 실적상 탄력적인 거는 당연히 LCC겠죠. 당연히 예, 타격이 가장 네. 컸었으니까요. 네. 예. 근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얻은 게 많은 회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아시아나를 얻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사실 돈을 잘 벌어가지고는 재무구조 개선을 많이 시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영업이익 잘 벌어도 순이익단에 남는 게 별로 없다가 지금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괴리가 많이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포인트들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자,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 오랜만에 또 오셔서 그동안 쌓인 지식을 다 풀고 가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뭐 항상 받아 먹기만 하니까 고맙긴 한데 언젠가 너무 감사합니다. 갚을 날이 있겠죠? 뭘 좀 갚아야 되나? 유진투자증권에 혹시 뭐 좀 그 해야 될 일 있으면 와서 네네. 알려주세요. 저희가 같이 도와서 영차영차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네,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